안녕하세요. 금맹신당입니다. 어려운 경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힘들수록 기운 잃지 마시고 힘내셔서 다들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세 번째, 네 번째 촬영 하시는 것 같은데, 네. 이게 원래 유튜브라는 거에 대해서 원체 관심이 없으셨던 네.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에요. 네네. 그쵸? 광고 자체를 싫어했죠. 근데 이 유튜브 영상을 하시면서 네. 달라진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런 조금 바뀌었던 점들. 일단은 어떤 뭐 광고에는 관심이 없었던 분 중에 한 분이고,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점도 이제 워낙에 요즘에 뭐 무속인 분들, 무당 분들, 또 일반 분들도 워낙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요.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손님 상담을 하면서 제일 이제 회의감이 들었던 게 사기를 워낙 많이 당하시고 오시고, 그리고 또 어떤 잘못된 정보를 그게 정말 진짜 정보인 거 마냥 많은 사람들이 홀린다 해야 되나? 속는다라는 개념보다 좀 홀린다라는 개념이 맞겠죠. 그래서 제 주변에,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회에서만큼은 무속인 분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허황된 정보 이런 거를 바로잡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된 계기고, 뭐 주변 분들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어요. 왜냐면은 뭐 같은 지역에서 무당이 대표로 나왔을 때 너무 좋으시다고 상담 전화를 하신다든지 하실 적에 반갑다고 사투리며, 또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유명 무속인 분들 광고 나오시고 우리가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뭐 서울이나 경기 인천 쪽, 그리고 뭐 부산 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시는데, 아,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분이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. 너무 응원, 기분 좋았죠.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. 많이 해주셨어요. 예, 생각보다. 그러면은 창원에 지금 계신 지가 엄청 오래되셨잖아요. 어떻게 토박이나 마찬가지시잖아요. 그렇죠.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있었으니까요. 창원을 대표하는 무당으로 예. 자, 지역 자랑 한번 할게요. 창원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. 아, 예, 뭐 우리 창원 시장님들도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뭐 창원 자랑을 하자 하니 좀 부끄럽기는 하나, 뭐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지명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있는 데는 창원에서도 마산이에요. 그래서 우리 여기 마산 쪽에는 뭐 대표적인 예로 4.19 혁명 을 일으켰던 곳이에요.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그런 뿌리도 있는 도시고, 이 주변에 어시자, 그리고 찜이 유명한 데입니다. 아구찜이. 그래서 뭐 찜골목도 유명하고, 뭐 첫째는 민심도 좋고 인심도 좋고,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순박하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뭐 사람이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, 그리고 또 마산에는 이제 무학산 네, 전기를 많이 받은 도시예요. 그러다 보니까 무학산의 전기를 받아서 그런지 뭐 강호동 씨름 선수도 나오셨고, 이만기 선수분도 나오셨고, 또 천만 배우 우리 황정민 씨도 마산 분이시죠. 그래서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직까지 살기 좋은 동네다라고 보시면 돼요. 마산에 대한 이제 애부심이 좀 많이 강하시잖아요. 그렇죠. 오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마산에서 지금 이 영상 나오고 나서 이쪽 지역에서 제일 많이 오세요? 예예. 창원, 진해, 마산 예, 이쪽에서 제일 많고, 그리고는 이제 서울 쪽에서 또 대래 인기가 있더라고요. 서울 분들, 경기도 분들, 전라도 분들이 또 반응이 좋으셨어요. 앞으로 이제 계속 이쪽에서 활동하실 텐데 예. 대표님의 포부 한 마디. 포부라고까지는 뭐 할 건 없고요. 일단 우리가 힘든 분들이 여기 찾아오시는 거예요. 살기가 힘이 드시고, 또 앞으로 살아가기도 좀 막막하고,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, 그러니까 힘든 분들이 오시지 좋은 분들이 오시는 곳은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힘든 분들 상대로 사업이라는 개념은 버려버리고,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힘든 분들 같이 우리가 격려를 하고,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무속인이 되고 싶습니다.